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The 우승을 했던 팀이 우승을 할 수 있다 생각하고 디펜딩이라기보다는 저희가 다시 빼앗는다라고 생각하는 게 조금 더 편한 것 같아요. Jinji, every single time you doubt them, they just turn it on and a big performance coming out of that last game. You can see. 진짜 젠지가 어느 정도 강한 팀인지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널 오늘 첫 번째 대결 1매치 문이 열렸습니다. 첫 번째 경기예요. 대한민국 선수들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게 될지 이번 경기 기다리 걸어보겠습니다. 비행기 이륙 캐치요. 저희의 비행기 경로에 따라서 선수들이 어떠한 준비를 해왔을지 대한민국 선수들이 충분히 이 그랜드 파이널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거든요. 네. 밀베르 시작으로 서버니 방향으로 올라갑니다. 옥상집에 고립된 인원도 있고 그리고 시작 좋아요. 시작부터 밀베원. 네. 네. 아까 그냥 자기장 말씀을 더 드렸는데 세 번째 자기장이 아직 오지 않았는데 이렇게 극단적인 원 위쪽으로 충분히 젠지 쪽 엔투스 에이 쪽으로 충분히 쏠릴 수 있는 가능성도 아주 약간은 남아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자 위쪽으로 쏠 수도 있어요. 아래인가요? 윙가요? 아래 이게 오세요. 이게 오세요. 위로 갔습니다. 이게 세 번. 예, 오늘 극단적인 원이 계속 나오고 있고. 난리 났어. 헬게이트 열렸습니다. 젠지는 이거 틀어 막으면은 와! 이 대어들을 많이 낳겠는데요. 네. 엔투스 에이스와 젠지가 활짝 웃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더블 클릭이 슬금슬금 막 들어왔고 이런 걸 좀 잡아먹어야 되거든요. 네, 예, 하나 좋아요. 예. 끊어먹고 확실히 끊어서 1점. 좋아요. 동산 쪽에서 동선 앞아가고 있죠. 1킬. 이제 네. 1킬이에요. 맞습니다. 네. 동산 지어야지 이제 시작입니다. 네. 끊어먹어야 돼요. 여기서 킬포인트 잡고 그렇죠. 다 끊어먹자. 피오도. 방향선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피오도. 출발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보내주고요. 네. PK의 네. 모든 팀들이 지금 자. 호성적을 기대할 수 그렇죠. 있을 만한 위치예요. 네. 자, 보스. 그래서 지금 차량바퀴만 잘만 네. 터트려줘도 젠지가 굉장히 우승각을 예쁘게 한번 노려볼 네. 수 있는 아주 유리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거든요. 자, 조금만 더 들어가면 네. 성장환 선수는 지금 탑포까지 노려볼 네. 수도 있어요. 근데 젠지 입장에서는 지금 피오테민이 지금 외곽 쪽에 그러니까 아웃서클 상태에서 외곽 쪽을 경계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는데 저게 에더 아카드 신경 쓰여서 그런 거거든요. 네. 전원이 가지 않았다라는 정보는 충분히 지금 이미 알고 있는 상태라 네. 좀 신경 쓸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젠지 입장에서 엔투스 에이스하고의 대치구도 좀 불편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죠. 자, 피오가 야 테민! 아카데에게 기습 잘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변수를 없애고 네. 우리가 땅을 넓게 보려는 그렇죠. 의도를 자 보여주고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지. 네. 젠지 지금 차량도 상태가 괜찮은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날개 펼칩니다. 젠지. 근데 저거 자 오토바이도 네 오토바이도 오, 잘 예. 보유하고 있고요. 오 피오 진짜 잘 들어갔네요. 또 살짝. 네. 지금 이제 5킬째. 지금 탑5 안에 대한민국 선수 네 팀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연막 탑 뿌리면서 바퀴 방어해주고 계속해서 벽을 가상의 벽을 생성해 주고 있고요. 오, 자, 그 타이밍에 진입! 테민! 예. 테민! 젠지! 자 이거 제네시스와 젠지 싸움 될 것 같은데요! 들어가요! 젠지! 8킬입니다 벌써! 이러면서 포스트 성장한 선수는 4등. 그렇죠. 저 왼쪽만 제네시스예요. 저기 오른쪽으로! 자 오른쪽으로 한번 갑니까? 오른쪽으로 갑니까 이번에? 오! 제네시스 쪽. 이거 도로 쪽에 지금 경사가 있는데 그쪽에 붙이고 전력을 유지할 수 있나요? 그쵸? 네. 여기 경사. 네. 여기서. T1은 지금 젠지 움직임을 견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젠지는 원하는 포지션 일단 할 수 있는 상황인 건 맞는데 테미는 잡혔고요. 맞습니다. 네. 아 예. 지금 제네시스가 좀 숫자를 좀 유지하면서. 네. 이거 제네시스 하나씩 끊어먹거든요. 네. 아 지금 근데 젠지가 킬포인트를 많이 먹었기 때문에 그렇게 네. 막 엄청나게 손해보는 매치는 네. 아닌 것 같긴 해요. 네. 어, 그렇죠. 들어가요? 잘했어요. 네. 잘하고 있고요. 또 끝까지 지켜봐야죠. 네. 네. 연막탄 뿌리고 이거 한번 키 먹어볼 생각인가요, T1? 자, 가려놓고. T1가 T1처럼 노리고 있습니다. 그 의도를 읽은 거죠, PO 선수가. 네, 로켓이 들어와서 지금 4명 현재 8킬이거든요, 젠지. 좋아요. 도로 쪽에 경사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어요. 네, 연막 뿌리고. 젠지가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냐가 중요한데요. 네. 에스더가 살금살금 움직이면서 지금 가운데를 먹었어요. 아, 오. 이게 중요합니다. 네. 중앙. 이게 중요해요. 네, 중앙에 살아서. 여기까지 오는데 견제 사격이 없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쪽 패서. 좋아요. 자, 내 들어갑니다. 피오가 제프로가 기대시켰고요. 자, 이거 헬렌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젠지 추격 이거 젠지 우승각이에요. 자, 머리 보여요.
자, 조금 더 앞서는 상황이긴 하지만 네. 끝까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네시스 끊어야죠. 제네시스 끊어야죠. 제네시스는 예, 제네시스. 자, 에스더가 기왕 기왕에 같이 훅구하면 돼요. 아, 성장했고요. 좋아요. 저거 하나 나눠 먹고 K마인드도 죽을 것 같아요. 네. 성장 혼자 나왔습니다. K마인드도 사격 받고 있어요. 그렇죠. 자, 성장 버텨서 성장. 2등, 2등, 2등 유지해야죠. 와, 성장 왼쪽 각도 보는 동시에 연막자 팔에서 K마인드 스타트! 자, 이거 성장으로 와! 제지! 대한민국 선수들의 1등, 2등을 차지했습니다! 젠지 1등, 엔투스포스 2등, 엔투스 에이스 3등, 와, T1 4등, 1, 2, 3, 4등 다 PK 팀이에요! 저희 점수... 두 번째 매치 문이 열렸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매치 순위 끌어올리면 선수들 굉장히 좋은 상황에 지금 직면에 있는 상황이고 젠지가 네. 23점을 가져갔어요. 포스가 라자로스 선수들이 먼저 좀 내린 상황이고요. 아래 좀 밀배죠. 왼쪽으로 지금 이동 중인 비행기예요. 젠지 와 비보시 5.0 괴물이네요 정말. 캐스 좀 확보하면서 로키 선수도 안정감 있는 모습 보여주면서요. 4.0의 데미지 600 넣었어요. 오, 예. 예. 커디 잘랐어요. 커트 당했어요. 자 그럼 네. 포지셔닝이 되게 안 좋았어요. 네 바로 한 수를 던지면서 저쪽에 한 명을 던져놓는다면 그렇죠. 젠지의 든든한 어떤 전초 기지가 될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죠. 한 명 저희 외곽에 지금 낙오되어 있는 선수님 확인까지 끝냈고 저 멀리도 봐주고 있습니다. 젠지가 이득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루크 선수 나오는 거 자르겠다. 네 명이 다 보고 있죠. 루크 나와요. 포커싱 굉장히 좋습니다. 나갈 수 있네, 나갈 수 있네. 전에 올라가겠죠. 변수 제거. 네. 북미. 젠지 두 번째 치킨 노릴 네. 수도 있겠는데요. 젠지 선수들 중간중간 잘 끌어내면서 북쪽을 완전히 정리했어요. 네. 우선 세 명 한 명 지금 나눠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4AM 네. 점수 끌어올리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4AM 플레이 하고 싶긴 네. 한데 이제 VC를 신경 써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자 좋아요 미키. 오 위치에서. 루타브 선수를 기자시켰고요. 젠지. 자 에이스 네. 알파카. 네, 요 앞에 능선 쓰면은 젠지 또 한 번 치킨가 볼 수 있는데 네. 그 와중에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내가 무슨 이득을 찾을 수 있나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합니다. 진짜 알파카를 엔투스 에이스 입장에서는요 TSM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원하는 포지셔닝을 다시 하고 싶었어요. 네. 근데 피오가 이게 거리가 얼마입니까? 굉장하거든요. 거의 500m? 4등 안에 들어갔어요. 젠지하고의 전면전을 준비해야 되는데 피오가 장난 아니에요. 다시 한번. 네, 피오 오늘 대물이에요. 젠지! 젠지! 자, 새로 받고 있습니다. 자, 모두게 만들고 있어요. 태민 이번. 자, 그리고 포인과 VC가 전면전을 한다? 네. 그럼 젠지가 웃죠? 그렇죠. 그렇죠? 네. 자, VC 한 명 기절을 써. 젠지는 지금 엔투스 에이스를 공략해도 좋고 맞습니다. 공략 안 하고 그냥 좀 내버려 둬도 근처에 있는 팀은 4AM과 VC거든요. 네. 그렇죠. 저 대치가 나중에 나무지까지 먹는데 너무 수월한 대치가 될 거거든요. 네. 이 엔투스 에이스만 잘라내면 충분히 젠지 다시 한번 치킨강입니다. 예. 자, 미키 선수 지금 물려서 좀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네. 전담 앞에 당하고 있어요. 엔투스 에이스 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이거. 못 들어와요. 네. 여기 시장이 없어서 못 들어와요. 네, 피오, 젠지 이거 엔투스 에이스만 정리되면 확 날개 펼치면서 주도권을 잡아갈 수 있거든요. 네, 선수 기저 중이고 자, 젠지는 4킬, 이번엔 포이 아, 3킬까지 찍었어요. 엔투스 에이스는 여기까지인 것 같은데요. 네. 사격상 하나 너무 더 힘들어 보입니다. 탑번에 들었거든요. 네. 네. 자, 포에임과 뺏었어요. 로키 한입. 자, 정리됐고요. 3등. 지금 침착해요. 네. 어차피 자기장 그 위치를 봤을 때 너희 먼저 내려와야 돼. 우리 그림 그렇죠. 먹고 그다음에 나무집 써도 된다. 네. 자, 들어오면 끄면 피오 한 방 맞았어요. 네. 자, 아, 이럴 때 조심해야죠. 네. 이럴 때 조심해야 돼요. 그래도 자, 살짝 내려가 있고요. 그렇죠. 바로 회복 들어갑니다. 네, 4AM 자기장 와요. 어차피 너희 먼저 내려와야지. 4AM 내려와야 됩니다. 네, 그러면 천천히 써도 된다는 그런 기계적인 네, 이제 먹으러 가네요. 정확한 판단. 자, 이제 먹으러 갑니다. 네. 자, 나무집 여기 우리가 쓸게. 내려와 봐. 알리가 네, 터졌어도 상관없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언필물 네. 역할을 할 수 있는 지금 차량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젠지 잔쪽으로 들어온 선수들 위에 VC도 움직이거든 다 와요. 자, 로키 연막탄 쓰면서 수류탄 투트 플레이 좋아요. 네. 둘이 싸워, 둘이 싸워. 너무 좋은데요. 네, 오, 좋아요, 둘이 싸워주면. 네. 자, 5킬에 킬수만 더하면 더 좋죠. 자, 6킬 좋아요. 피오가 화킬 가져가고요. 예, 건강하게. 돌아야죠, 피오 선빌라서. 자, 아이트리 거. 자, 어디 왼쪽 자, 오른쪽 피오가. 왼쪽. 발사 네. 둘 발사. 피오. 피오. 자, 보이에. 자, 오른쪽에 나무 쪽. 와. 피오. 자, 8킬까지 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다 쓸어넣고 있어요. 젠지 나무지 말고 나무지 하나야. 뽕카네 하나 여기 있다. 지금 1번 픽 나 1번 거 볼게. 나 1번 거 텐션 집중
텐션 맞춰. 나 1번 보고 있을게. 4번 봐줘봐. 내가 1번 본다고. 아, 네. 내가 2번 봐줄게. 그래. 나 아. 나와야 된다. 자, 1번, 4번 다시 하고 내가 1번부터 내가 볼게. 1번부터. 1번부터 4번 돼. 나 좀 나 좀 가야 돼. 1번 본다. 어. 뛰었을 거야. 1번 안 보인다. 어디 갔는지. 근처에 있어. 아무도 그대로 있고 얘. 예. 1번 어디 있어? 1번. 1번 어디 있어? 1번. 못 봤어. 연막 안에 있을 걸. 보인다. 아, 아닌가? 아니다, 아니다. 분명히 뒤에 있는 거 아니야? 석을 닫는다, 승훈이 형은. 그쪽에 폭 넣어봐. 4번 쪽 부서 잡고 저기 있어! 2번, 2번 캠피, 3번 캠피! 내트라, 내트라 디. 나 어디 있다, 폭 캠이랑? 3번에 있어, 3번 라인에. 나 다들. 야, 왼쪽으로 가도 될 것 같은데? 이거 왼쪽 무시하고 오른쪽부터 잡아야 할 것 같은데? 아니야, 왼 3번부터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왼쪽 내가 볼게, 왼쪽 내가 볼 테니까. 오른쪽. 오른쪽 볼게. 캠이 나 오른쪽 각. 엄폐 잡고 3번 도하가 어디 있는 거야? 나 혹시 네, 되지 않았나요? 마지막! 최재! 그랜드 파이널은 다릅니다. 대한민국 100년은 보복해집니까? 2연속 치킨이에요. 2연속 치킨. 이렇게 쟁쟁한 팀들 사이에서 쉽게 나오는 결과가 아닌데 네. 오늘 젠치! 와, 예전에 그 젠치가 정말 엄청난 경기력을 PK 내에서 보여줬을 때 네. 저희가 진짜 감동받았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고 경기력에 대해서도 진짜 극찬했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런 경기력이 오늘 경기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요 세 번째 문이 열렸습니다. 그랜드 파이널 데이 원 세 번째 매치 에란게레스 대결입니다. 비행기 경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프리모스크 시작으로 리포브카로 가네요. 왼쪽에서 오른쪽입니다. 젠지 먼저 내렸고요. 남쪽 네. 움직임이거든요. CR 잡으러 가요. 뒤 잡으러 예, 갑니다. 이거 자, 지금 파이. 계속해서 음료수 먹으면서 네. 전투 대비하고 있었고 태민 선수 차 타고 와가지고 빠르게 라인까지 붙여주면서 네. 자 노리고 있습니다. PO GX 자, 그 부분 뒤로 오는 선수들은 네. 안 보고 있거든요. 지금 이거 전형적인 젠지가 치킨 먹을 때 혹은 킬을 다수 쓸어 먹을 때 그 네. 그림이거든요. 현재까지는 0킬이긴 해요. 그리고 GX도 지금 풀스쿼드 유지하고 있어서 전투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잡으러 가요. 예. 어, 저 소리 들리죠? 굉장히 적극적이자 저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젠지 맞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라자루스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젠지가 뒤를 노리고 있습니다. 자, 라자루스가 킬 포인트 올리면 네, 봐요, 봐요, 네. 봤어요, 봤어요. 자, 여기서 시작해야죠. 봤어요. 자, 바로 앞에. 아, 자, 어. 그래도 백업 좋아요. 자, 하나 잡아주고. 네. 비와. 아, 이게 이거리에서 자, 세 명이죠? 아, 힘싸움에서 살짝 아쉬운데요. 네. 그냥 쓸렸어요 지금. 자, 태민 선수가 자 여기서 어떤 걸 할 수 있을까요? 자 태민 경기력 좋았거든요. 네 지금 두 명 지금 그나마 라자로스가 뛰어서요. 확실 갖고 움직인 게 아니었나요? 자라라 오 자 이제 오른쪽 나오면 네 자 여기서 킬 찍으러 가는 네. 움직임 나오고 있거든요. 네. 바로 붙었어요. 파키를 내려 얼굴을 들이밀면 네. 태민 선수가 잡겠다. 아 이거 아쉽습니다. 자 여기서 아웃됐습니다. 요 힘싸움 파이널 네 번째 매치입니다. 오클랜드 아레나에서 펼쳐진 경기 대한민국 젠지가 현재 1위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매치 산옥에서 경기가 이어지는데요. 이 분위기를 이어나가면서 오늘 데이 원의 세기를 박을 수 있을지 자, 산옥 빙 경로 하티는 시작으로 아래쪽으로 이어지는데요. 부트캠프를 경유하고요. 캠프 찰리 오른쪽 편으로 비행기가 이동합니다. 대한민국 선수는 자기 안쪽 지금 쿼리 쪽에도 포스가 들어가 있어요. 케이 선수. 자 젠지가 지금 절벽 쪽 먹는 것 같죠? 예, 여기 여기 작은 절벽 앞에 있는데 네. 여기 굉장히 좋습니다. 오. 과감한 판단. 자, 어, GX가 애도. 자, 이런 오. 거에 오. 당하면 좀 곤란하죠. 그나마 좀 집안 예. 쪽에서 지금 나비와의 전면전이거든요. 맞습니다. 이거 버텨내야. 이쌤 이전 경기에서 GX에게 무너지면서 분위기를 놓쳤어요. 자, 과연 이번에 분위기 잡을 수 있을지. 네. 여기 싸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 근데 젠지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주변 적들의 움직임, 그러니까 특히 나비의 움직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네. 위치는 아니거든요. 그쵸? 지금 나와 있고 네, 나비는 다 파악 당했고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건물 끼고 방어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저 공세를 잘 버텨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계속 눈치 보고 있을 거거든요. 어, 건물 나비 예. 아래 쪽으로 올라가는 플레이도 예. 네. 해볼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외곽 쪽에 노리근 선수의 그 움직임까지도 끊어내는 모습이 나와줘야 되는데 네. 문 중요해요. 문 네. 깨지면 바로 순차 날아오기 때문에 보유하는 네.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성급하게 이 집을 먹기 위해서 네. 할 수가 없어요. 아, 예. 네. 어, 이거 아, 귀에서 붙어요. 로키! 아, 이거 나비 세면
그러니까 이런 구도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았거든요. 네. 네. 좀 나왔다가 그게 독이 됐어요. 집을 그냥 끼고 있는 게 어땠을까라는 네. 생각이 살짝 들긴 하는데. 그러니까 꼼짝 못하고 당할까봐 좀 위치 바꾸면서 적극적으로 한번 밀고 나가볼까라는 생각이 했던 것 같은데. 네. 네. 지금 에스터와 태민 선수 둘밖에 남지 않았어요. 지금 계속해서 소모전을 펼쳐주는 네. 이유가 오지 마라. 너희 여기 오지 마라. 계속해서 견제구를 날려주는 건데. 네. 아 오! 대응이 나투 스피치가 좋아요. 잘 끌어먹는 거 굉장히 잘하네. 젠지 1, 2라운드는 연속 치킨 가져가면서 진짜 네.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었는데 3라운드 성적도 그렇고 지금 이번 라운드도 자 엔투세이스가 계속 좋지 않습니다. 네. 네. 나투스 빈체르가 넘어오지 못해요. 아 장상 이쪽이거든요. 아 그래서 이게 나가지 않았으면은 네. 좀 아쉽습니다. 이제 엔투세이스가 저쪽에서 계속 쏴줬었거든요. 살리나요? 어쨌든 네. 이제 다섯 번째 매치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확실하게 세긴 박으면 젠지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을지. 젠지가 그래서 랜드마크를 아마 엘 아자드로 선회를 하고 또 바꿨지 않나 싶어요. 네. 네. 워낙 몬테누에보 페이지 클랜 있고 페카도 제네시스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그 랜드마크를 과감히 버리고 엘 아자드라는 새로운 고향을 택했습니다. 네. 나비 젠지. 네. 이거 먹잇감이 옵니다. 먹잇감이 네. 와요? 여기서 네. 버틸 수가 있나요? 어? 와 이거 외곽 쪽에서 올라가서 여기서 싸움을 걸려고? 여기서 싸운다고요? 먹잇감인데요 이거? 여기서요? 이거 젠지한테 가나요? 젠지한테 네, 가나요? 젠지 좋은데요? 네 땡큐! 땡큐! 어서오세요! 땡큐! 어서오세요! 자 땡큐! 땡큐가 돼야 되는데 예, 땡큐! 자 피어! 반갑습니다! 감사드리고! 하나 더!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아 그런데 키스 야야야야야 괜찮아 괜찮아 네 그래도 태민이 마무리만 해준다면 포에 무너뜨린다면 오! 좋아요! 자 점수 올라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기서! 감사드립니다! 자 에스더 지금 높이 누웠어요? 살려야죠 빨리 살려야지 페이지 아 갑자기 페이지가 네 좋았는데 아니 이게 참 페이지가 자 로키 선수까지 이거 칠수가 있어요. 와 태민 했어요? 아 태민 아쉽습니다. 자 그렇다면 피오가 피오가 상대 잡고 피오가 뭐 할 수 있나요? 자 피오가 한 명 지금 수류탄 네 개. 피오 수류탄 네 개. 하나만 제대로 던져준다면 이거 점프 수류탄 아 좀 더 가야 되는데 이게 네 거리가 좀 있어요. 네 거리가 좀 있어서 한번 침착하게. 예 저기 뭐 사탕이 뭐 자기장 자기장 던져. 자 마지막 수류탄 제발 피오가 쏘아 올린 공이. 피오 작은 공 신념! 네 이러면 페인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 데이 원의 매치 미남합니다 지금 5시에서 11시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네 여긴 젠지의 모습이고요 네 에스터 피오 선수의 지금 활약이 눈부셔요 그렇죠 에스터 낯들고 지금 2위네요. 지금 10점 기록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젠지는 럼블러즈를 정리하는 게 좋은데요. 럼블러즈에게 피 폈어요, 젠지. 피 폈어요. 아 네. 그런데 아 마이크로 플레이가 네, 피오가 실현당했고요. 어? 아 포스는 전멸. 미키. 미키 내려주고요. 세 명 남았습니다. 피오 4호도 하면 돼요. 괜찮아요. 뒤쪽에서 네.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위치는 아직까지 젠지가 보유 중이에요. 와. 럼블러즈 지금 로키 선수 끝에 세 명 한 명 기저 중이거든요. 네. 아 이게 그 능선 쪽에서 한번 공략을 시도해 봤었는데 한 명 기저한 거 이용해서 지금 젠지가 다시 한번 주도권 잡으려고 신청을 자, 하고 있거든요. 예. 네. 지금 젠지 현재 0킬이에요. 이거 결전의 각오로 이쪽으로 밀고 내려오는 것 같거든요. 일단 킬 포인트도 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태민이 와이드 기저. 자 오른쪽 라인으로 크게 도는 로키의 역할. 로키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네. 로키가 자, 조기 네. 앞에. 박수 뒤에! 다시 도는! 다시 하나 더! 자 저기! 자 이제 볼다 보여! 자 다시! 다시 한 번! 침착하게! 자! 가서 누워있을 때! 누워있을 때! 같이! 자 이비우 선진공! 같이 들어가요! 하나 뒤로 하나 던져주고! 오! 지금 안 보여 안 보이죠? 여기 성광탑 트레이너! 마무리! 야 깔끔합니다! 여기서 3킬! 예. 그래? 복수 성공! 이건 진짜 좋은 시도였고 네!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아 좋은데요 지금? 네! 아! 에스 기절! 아니 갑자기 페이지가 왜 갑자기 맥시가 저기까지 왔었네요. 네. 아 이게 이렇게 되면은 태민 뒤잡혀요. 태민 뒤잡혀요. 아 이거 갑자기 뒤를 봐야 되는데. 뒤
아직까지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아 이거는 아, 자 로키 선수가 뒤쪽에서 빨간맨을 이용해서 이룰 수 있는 양각이에요. 기가 막힌데요. 템플시롤 나왔죠. 템플시롤 원인이 체중이동. 와 좋습니다. 갈짓자 이동. 하체미 굉장히 좋거든요. 저 선수가요. 맞습니다. 강태민. 네 갑니다. 살아요. 자 연막 뿌려졌고 시야 제거. 와 VC 게이밍이 지금 욕심내서 여기 태민 선수 네. 찍어 누르려가다가 포겨내밀면? 예 맹렬히 다른 사격 받고 후퇴했어요. 태민 삽니다. 자 이거 살았어요. 네 4AM 웰리스 네. 선수 정리가 됐고요. 저 태민과 로키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맞습니다. 웰리스는 자기 장사. 네. 와 태민 어떻게 살았죠? 어떻게 살았죠? 와 진짜 그 무게 이동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10킬이거든요. 자 이러면 조이가 자 여기 오! 와, 로키! 로키 어 이거 태민 선수의 네. 위치가 심상치가 않아요.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너무 허용을 많이 해준대 엔투스 에이스도? 살리나요? 어! 바로 앞에서! 하나. 다시 한 번! 아, 예. 이러면 로키 선수가 더 빨리 치고 네. 나가야죠. 그렇죠? 자 두 명 기절 중이거든요. 아 엔투스 에이스 정말 좋은 자리였는데 아, 그렇죠! 와, 잠깐, 예. 이러면 이야기 달라지죠? 네. 장군먹은 와 젠지도 진짜 들어 싸우는 애입니다. 끈질긴 저력을 보여줍니다. 네 치열해요. 왼쪽으로 도는 선수 확인했고요. 미키 자 확인 났습니다. 그럼 여기서 로키는 그냥 살이나요? 네 자, 페이지는 저 능선 위에 있어서 네 엔투세이스 지금 저력 보존 네. 하고 있는 도중이거든요. 미키 살리기 네 로키가 어 이거 알아요. 수리탄 아 근데 이게 네. 3대1의 남자 로키라서 네. 아 그리고 아, 페이지 클랜이 쏴요. 예 이러면 예, 이거는 로키가 와 하나 뺐네. 와 근데 젠지가 아, 데리고 왔습니다. 예. What was your team thinking about when that all happened? 이제 밀베에서 게임이 진행될 계획이었는데 그렇게 보였는데 이제 아일랜드 말고 이제 딴 쪽에서 진행이 되는데 어떠셨는지? 처음에는 밀베를 뜰 거라고 생각하고 건너편에 사람들이 많길래 일단 뒤부터 최대한 막고 진행하자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위로 뜨길래 조금 당황했던 것 같아요. So we thought that it's gonna the circle was gonna end up in the military zone. So we were just standing back, but then we were surprised that the circle it formed in the other side. Well, you guys were quick to respond. You set yourselves up on the eastern part of those final circles and then moved across as a line with some very good nades. So walk me through those final moments with your team. 이제 마지막 순간에서 이제 중간 쪽으로 들어오는 이 순간들이 있었는데 팀원들하고 뭐 어떠셨는지. 마지막에 T1 선수들이 제네시스 선수들을 기절시켜주는 킬로그를 보자마자 그냥 팀원들한테 해우소 봐달라고 하고 바로 폭탄을 던지러 갔던 것 같습니다. So he trusted his team, and then after they made the attacks, he just threw the grenade, and that's what happened. Beautiful grenades, and it's wonderful that you could trust your team to help bring you to victory because you guys nailed it in the first game of the day here. We've got a lot more PUBG to play, so I'm going to send it back to you guys.